오늘 골든벨에 정말 특별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국 야구의 F4죠. 예! 타자 김주찬 선수! 최다 안타자 김현수 선수! 예! 괴물투수 유현진! 막강 내야수 황재균 선수 반갑습니다! 아, 김주찬 선수! 이 스타 골든벨에 나온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유소년 야구 선수들도 좀 돕고요. 네. 우리나라 야구를 더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사실 오늘 말이죠. 네 분의 출연료는 유소년 야구 발전에서 기부된다고 합니다. 자, 유소년 야구 발전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다리가 굉장히 불편해 보이세요. 예, 예, 편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허벅지들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김창열 씨, 예. 지금 네 분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 이분들을 좀 아는데, 네. 양반 다리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김주찬 선수도 원래 안 되는데, 맨 예. 앞자리라, 그 예의를 좀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풀어. 예, 그, 되죠? 괜찮아요? 그냥 다리 풀어도 괜찮아요? 예, 쭉 푸세요. 괜찮은데 뭘 하실까봐. 아니, 아니. 앞자리라서. 저는 그 다리보다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게 김주찬 선수의 쌍꺼풀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신 거죠? 야, 이쁘다. 네, 그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냥 쌍꺼풀 했다고 해요. 그 멋진 눈으로 우리 카메라 보시고 윙크 한번 해주세요. 팬 여러분들에게. 아! 우와! 아, 이 선수 때문에 내가 오늘 좀 살짝 떨린다 하는 분 계세요? 떨린다기보다는 전 김현수 선수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네. 네. 왜요? 팀의 상징물을 닮으셨어요. 어. 평소에 애기공 푸를 닮았다는 소리 안 들으시는지? 그런 말 거의 안 듣고 그냥 뭐 이상한 얘기만 많이 듣고 있어요. 맹구, 맹구. 뭐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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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맹구요? 네. 맹구요?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맹구 네, 말씀하시는 네. 아. 아, 거기서 맹구. 친구 아, 그 얘기 들으시는 거 어떠세요? 아니 뭐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대신 얘기해 주니까 아, 그 뒤에 짱구도 있네요. 예, 그렇네요. 그 뒤에 짱구 유현진 선수. 아, 뒤에 바로 짱구가 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말이죠. 오늘 세 분만 나오신 것 같아요. 유현진 선수에 가려져서 황재균 선수가 보이질 않아요. 안경은 그러면? 원래 눈이 안 좋으신 건가요? 아니, 이거 알 없는데. 아, 오늘 네 분의 입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주찬 선수, 네. 이 슬럼프를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오, 나 진짜. 예, 좀 알려주세요. 한민가 씨 같은 경우는 네네. 일단 살을 좀 쪄야 돼요. 너무 말라가지고. 아, 살이 너무 말랐군요. 네. 힘이 없어서 돌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 배틀을요? 네. 아, 네. 아, 한민관 선수 같은 분이 프로야구에서 네.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망이 날라야죠. 네. 선수를 못 뛰고. 처음에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몸을 풀잖아요. 예. 그때 체력이 바닥나요. 그러니까 몸 풀 때. 실제 경기가 들어가면 네. 이게 서 있기도 힘들어요. 이게 네. 여야 서 있는 게. 지금 말하면서 좀 많이 지치셨나봐요. 말하다 지쳤어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지친 거죠 지금. 아, 그러면 황재균 선수 보시기에 우리 저 동호 씨는 뭘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동호는 일단 시합 뛰기 위해서 나이를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아, 나이 좀 먹어야겠고. 그리고 방망이를 좀 미리 던지더라고요, 공이 맞기도 전에. 아~ 그래서 끝까지 잡고 있는 게 힘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고치면은 수비는 워낙 잘하니까. 천하무적 야구단팀하고 프로야구 선수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김창훈 씨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뭐 다 친한데요. 예. 그 황재균 선수가 글러브 줘가지고 재균이랑 조금 더 친합니다. 아, 예. 이 황재균 선수 글러브거든요. 아~ 본인이 쓰던 거. 아, 쓰던 거. 예. 황재균 어떻게... 선수 어떻게 뭐 버릴 때가 돼서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글러브가 공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교체 타이밍이네, 교체 타이밍. 네, 그래가지고 저는 새 글러브를 갖고 그냥 뭐 하나 더 했죠. 부었어요. 예. 한민아 씨는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 재균이랑은 자주 만나서요. 예. 삼겹살을 사줬는데 예. 그 다음 날 홈런을 치더라고요. 오, 와.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제가 소고기를 사줬거든요. 예. 오타수 무한타를 비싼 걸 먹였는데 이게 좀 싸가지고 이게 좀 그냥 늘 먹던 거 드시는 게 나아요. 먹던 거 먹어야겠어요. 예. 강은비 씨는 만약에 내 남자친구를 고른다
네 명 중에서 네. 예 누구 고를 것 같아요? 다 아시죠? 네. 야, 아,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투수 가져오세요? 타자 가져오세요? 투수하고 타자가 뭐 하는지 잘 야 이거 대책 없다 진짜. 김현철 씨가 좀 설명해 주세요. 아 투수는 한문으로 투자나 투. 예. 던질 투. 오. 타자는 타. 치는 거. 타. 이거는 칠 때 탁. 치잖아요. 아시겠죠? 네. 예예. 예. 자 누가 마음에 드세요? 자 누가 마음에 드세요? 저는 포수가 멋있던데. 야 진짜 4차원이다. 김현수 선수가 포수아 씨랑은 또 베스트 프렌드라고 들었어요. 그럼요. 오 이거 이상한데. 아, 이게 뭔가요? 어떻게 된 거죠, 수아 씨? 아. 제가 한 살 누나인데요. 아, 네. 현수는 저를 누나로 생각을 안 해요. 어? 제가 어? 어? 누나로 생각을 안 하면 현수 씨. 예, 예. 누나로 아니, 생각을 하면 여자로 아니,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하면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아니, 예. 어, 말이 빨라졌어요. 아니, 아니. 아, 저희가 자꾸 친한 척해요, 저한테. 다급했어, 다급했어. 친한 척해요, 자꾸. 아, 김현수 씨는 가만히 있는데 네. 기자분들도 많이 여쭤보세요. 아, 둘 사이요? 사귀냐고. 네. 제가 야구장 가는 게 김현수 때문에 가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 근데 정말 좋은 친구면 연인 네. 사이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게 네. 제가 누나... 별로 안 좋아해요. 김현수 씨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예, 네, 저요? 야, 나도 너 내 스타일 아니야. 예. 이 사람만 아닌데. 오. 이 사람만 그럼 정준 씨 어때요? 예. 화제의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아 유독 어색한 분들을 급하게 친하게 만드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절대 치아를 보이면 안 되고 웃으면 안 됩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 이런 거는 내 생애 최고의 순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웃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저 프로야구 선수 라인하고 여자 아이돌 라인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예. 먼저 김주찬 선수하고 박규리 양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물. 웃음은 집니다. 용가리. 용가리, 용가리. 용가리. 뻥, 뻥. 김주찬 선수! 자, 유현진 선수와 가희 씨의 대결입니다. 자, 이번에 음식 이름 할게요. 음식 이름. 음식 이름. 기대된다. 시작. 볶음밥, 볶음밥. 오, 잘한다. 오, 나는 못해, 괜찮아요. 자희 씨. 탕수육. 어, 탕수육. 짜장면. 파프리카. 어째. 어. 뒤에다가 예. 맛있다를 붙여보는 건 어때요? 괜찮겠네요. 괜찮겠네요. 네. 뒤에다 맛있다 붙여서 네, 가겠습니다. 맛있다 붙여서. 네. 자, 유현진 선수부터. 네. 깐풍기 맛있다. 아, 좋았어요. 유현진 승리. 황재균 선수와 소연양의 대결입니다. 예. 자, 맛있다 붙여서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괜찮게 맛있다. 나는 볶음밥이 맛있다. 어, 이번에는 맛있다 빼고 끝을 올리죠. 휴파그치? 아, 이거 많이 웃었어요. 승리. 결승전 하죠. 유현진 선수와 소연양이 하죠, 소연양이. 삼계탕. 자, 소연 밀리면 안 돼요. 효모 예? 효모 뭐, 아 샤부샤부 샤부샤부 제육볶음 유현진 선수 대단합니다. 아 유현진 선수 네? 되게 귀여워요. 네? 여러분 유현진 선수 귀엽죠? 네. 네. 방청 여러분들에게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 오늘. 유현진 선수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앞으로는 스타 골든벨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너무 웃긴데? 아, 저는 스타일이 웃기는 스타일. 예, 오늘 아, 야구계의 F4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에 관한 궁금증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한 끼에 얼마나 많이 먹어본 적 있습니까? 감자탕을 시키잖아요. 예. 뼈를 세 번 시켜 먹고 뼈를 세 번 리필하고 와. 공깃밥을
때 7공인가 8공기 먹었어요. 그럼 좀 먹고 네, 각자 다 7그릇 8그릇씩 먹었어요. 1인당이요? 네. 근데 우리 다 놀라는데 뭐 김현수 선수 표정 뭐 그까지 끄러지가 표정 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지금도 그렇게 먹고 있고 그 아침밥을 먹고 야구장을 나갔는데 예. 야구장에서 또 배가 고프더라고요. 가자마자요. 네, 연습하기 전에 중국집에 시켜 먹고 예. 연습 끝나면 또 이제 중식이 나와요. 네. 야구장에서 그걸 먹고 네, 게임 끝나고 이제 또 이제 고깃집 가서 고기도 먹고 삼겹살 5인분 정도 먹은.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저희 가수들도 많이 먹고 춤을 추면 힘들거든요. 예. 오히려 예. 운동하실 때 안 힘드신지 궁금해요. 네, 저는 먹어야 게임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요. 유현진 선수는 얼마나 드세요? 제일 많이 먹었을 때가요. 예. 삼겹살 5인분 하고요. 저녁에요? 네. 예. 밥 한 공기. 밥 한 공기? 네. 별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근데 생각보다 못 먹어요. 물만 먹어도 찌는 체질이라요. 못 먹는데. 입술로 삼겹살 해주세요, 입술로만. 삼겹살. 다음 소식입니다. 허벅지 둘레가 몇 인치입니까? 아 일단 그 유현진 선수 허벅지 한번 둘레 대보죠. 김현철 씨가 재주시죠. 인치 이걸로? 예 인치로요. 네. 야 이 방송 최초입니다. 야 오. 아우. 29? 와. 몇 인치예요? 28 나오는데. 28 인치. 홍서 씨 허리 둘레 한번 재볼까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오 지금 이렇게. 맞아. 야 완전 개미열인데. 와. 아이고 야. 어머나 세상에. 23 나와. 23. 24인치. 옷 입고 게다가 유현진 씨 종아리가 한민가 씨 허벅지보다 두꺼워요. 종아리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한번 일어서니까요. 민가 씨. 한번 가 보세요. 예. 오! 와! 야, 똑같아. 한민가 씨. 네. 그 옆에도 얼굴 한번 갖다 대 보실래요? 여기 나가요? 예. 얼굴이 이런 말이가 있네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사실 그 얘기가 많은데 사이즈 하면 김현철 씨랑 김태현 씨 머리 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커요 제가 머리가. 예, 어유. 예. 얼굴만 크구나 진짜. 자, 김현철 씨 머리 둘레랑 홍수아 씨 허리 둘레랑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시원하네요. 김태현 가야죠. 네. 자,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야, 보기에도 자. 그냥 엄청난데. 야, 충격인가? 오! 오! 와! 대박이다! 신봤다! 야! 신봤다! 홍수아 허리 둘레보다 2인치가 더 크네요. 25인치요? 25. 25 넘었어요. 야, 대단하네. 앵간한 가정용 칼라 TV가 24인치거든요. 나이 32에 왜 머리에만 성장판이 안 닥치죠? 아, 정말. 황재균 선수하고 류현진 선수가 동갑내기 친구라 들었거든요. 네. 87년생이죠? 네. 둘 다. 동갑내기 친구가 있는데 티아라 소연 양입니다. 예. 자, 우리 셋이 좀 친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예. 안녕, 소연아. 소연 양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친해져야 되니까. 그래, 현진아. 근데 여기 또 동갑내기 친구 또 있습니다. 또요? 김주찬 선수하고 나르샤 씨. 29. 친구입니다. 아, 두 분이 친구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안녕. 아, 야, 저격적이다. 쿨하다. 아, 쿨한데. 김주찬 선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노래 정말 잘 듣고 있어요. 나르샤 씨. 네. 다른 살짝 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예,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저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롯데 김주찬 선수, 그리고 두산의 김현수 선수, 한화의 류현진 선수, 그리고 히어로즈의 황재균 선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 난 기아 팬이에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야구는 기아가 제일 잘하고 올해 우승도 기아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표정들이 자, 전용무 씨 이제 유행어 날릴 시간 됐죠? 자, 그럴까요? 하나, 둘, 셋, 끝!
비밀이니까. 네, 비밀. 네. 성형 수술이나 시술을 한 적이 있다. 받은 적이 있다. 네. 수술, 시술 모두 포함해서. 네, 시술, 수술 다 매주 포함해서. 매주 이 의견이 나왔는데 한 번도 우리가 해본 적은 없죠. 저는 저 가장 궁금한 게 여기서 그 김주찬 선수의 쌍꺼풀이 사형사님. 아, 너무 궁금해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아니 왜냐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나는 예. 성형 수술 또는 예. 시술을 받은 적이 있다. 있다. 자, 눌러주세요. 원래 자 익명 보장해 드립니다. 솔직히 결과 보여주세요. 자. 일단은 예 3, 4, 반가 5, 자, 6, 갑니다. 5, 7, 8, 9, 10! 시술을 받아 주세요. 대단합니다. 여기 정확히 한 거의 절반 아홉 명이 눌렀습니다. 익명 보장해드리죠. 근데 골 라인에 우리 야구 선수들 라인에 한 분이 있습니다. 진짜? 익명은 보장해드리지만 시술 난 너무 궁금해. 김주찬 선수가 진짜인지 아닌지. 나 진짜 궁금해요. 황재균 선수도 쌍꺼풀 라인이 뚜렷해요. 아, 황재균 선수도 의심이 좀 스러운데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그 저희가 의심해봐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아 눈도 안 나쁜데 안경을 쓰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름다운 안경들을 예. 급하게 차고 오는데. 그러네요. 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 아까 익명으로 해준다고. 순수해서 우리가 눌렀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이 얘기한 결과예요 지금. 아, 제가 예. 누굴까 하고 쳐다본 데 자꾸 왜 보세요? 정말 신기하시군요. 스라인 성공입니다. 네. 야구 선수들 자 문제 주세요. X는 14초가 17 미만. 16명. 15명, 16명. 15, 16명. 류현진 선수는 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드디어 실수하셨네요.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말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잇몸으로 얘기해주세요. 제일 먹고 싶은 거. 잇몸으로 시작! 밥.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밥이요. 아, 상의해 보고 골라주세요. 밥 가져, 밥. 밥 가져. 아, 류현진 선수. 밥 가져, 밥 그랬어요. 밥 가져가 밥 가져. 예. 현진이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예.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아,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아, 뭐. 자, 솔직히 눌러주세요. 네. 아, 류현진. 류현진 씨. 아, 더블 클릭이에요. 아, 나 유현진 씨 전자오라 가는 줄 알았어요, 전자오라. 계속. 자,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자, 배고플 시간이기도 하고요, 지금. 그렇죠, 배고플 시간이죠. 네. 결과, 보여주세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둘, 셋, 넷, 다섯. 오, 이렇게 많으세요? 정답은요. 여덟, 아홉, 자, 열, 과연. 열하나, 열둘, 올라간다. 열넷, 열다섯. 맞춘 거예요 지금. 예, 이거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와, 와 이 의견 내주신 유현진 선수에게 박수 한 번. 예. 야, 등라인 도전해보겠습니다. 등라인. X는 1초가 3미만. 야, 2. 야, 두 명. 두 명 들을 만한 거. 딱 두 명. 성형을 세 군데 이상 했다. 뭐라고? 성형을 세 군데 이상 했다. 어유. 그래도 한. 했어도 안 했다 그럴 것 같아. 그죠? 예? 했어도 아니 익명 보장해드리면 누르시는데 아 그럼요 익명 보장해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너가 얘기한 거 저희가 얘기한 적 없어요. 너가 얘기했잖아.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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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훈 저희가 얘기한 적 없어요. 여태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참여는 안 하고 어쩐지 황재균 선수가 약 20여 분 전부터 한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녹화장에 와서 몰랐던 사람에게 호감이 생겼다. 와.
혹시 가희 씨는 이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지금? 네 있어요. 오? 우와. 있어요? 네. 오. 호감. 그냥 호감. 관심. 몰랐던 사람이면 선수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지금 그 안 그래도 프라고스 골라인 네 분이 네. 혹시 나 아냐? 하는 표정으로 상당히 긴장하는 표정. 하나 고릅시다. 나는 여기 와서 몰랐던 사람에게 호감이 생겼다. 호감이 생겼다. 그러니까 뭐 호감 정도죠, 호감. 그렇죠. 저 사람 참 괜찮네. 아, 이 정도면 나 애인 삼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의 호감. 확실히 좁혀졌네요. 내가... 애인 정도까지 발전해도 좋겠다. 예. 하나, 둘, 셋! 플러스! 2명이 나와야 된다. 아야, 몰랐던 사람한테 호감을 해. 김현수! 아, 그냥 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는 모르죠. 네. 결과 보여주세요! 자, 몇 명일까요? 하나, 둘, 셋! 오! 넷! 오! 야! 실패입니다. 아, 이렇게 많았나요? 네 명 정도. 일단 우리가, 네? 우리가 아는 분은 박가희 씨. 네. 그렇죠. 그 박가희 씨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아, 왼쪽에 있겠어요? 아니, 창민 씨도 아이돌인데. 그러니까. 야, 왼쪽에 있겠어요는 뭐야? 와. 일단 없단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프로야구 스타 라인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왜냐면 제가 저 역시도 야구에 되게 문외한이에요. 네. 그래서 야구를 볼 줄도 모르는데 왔는데 너무 다들 성격도 좋으시고 네. 호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분이 혹시 안경 쓰셨나요? 안 쓰셨나요? 안경, 예, 쓰셨어요. 오! 황재균! 와! 근데 놀라운 거 말이죠? 네. 황재균 선수도 눌렀거든요? 어머머! 아까 인형이라고.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이거 진짜 우리가 잘못했네요. 그리고 황재균 선수 여기까지만 하죠.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다. 설마. 정주리. 설마. 설레지 마세요. 자, 설레지 마시고. 든라인인가요? 벨라인인가요? 든라인이요. 든라인. 든라인. 여자도 앞에 두 명 중에 있습니까? 뒤에 두 명 중에 있습니까? 너무 딥해요. 너무 많이 가지 않나? 아, 미안해. 여기까지. 앞에 두 명, 뒤에 두 명. 뒤에 두 명. 뒤에 두 명! 그 여자분이 귀걸이를 큰 걸 했나요? 여기까지만 하시나요? 거기까지만 하죠, 거기까지만. 귀여워. 궁금한 김현수 선수가 예. 자꾸 있다가 깜짝 놀란 장면이. 깜짝 놀랐죠? 감독님의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손만 잡혔을 봐요. 때는 자기 손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 깜짝 놀랐어. 너무 순진해요. 누르셨죠? 있죠? 예, 눌렀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아닌데. 네? 아, 아니에요? 앞에? 아, 김주찬 선수를 좋아합니까? 뭐야, 이게? 정면에. 오? 오! 와, 와, 와! 이채영 씨! 야! 그렇죠, 왼쪽, 오른쪽도 아니죠? 정면이죠? 이채영 씨! 어머, 웬일이야? 처음 뵈신 거죠? 네, 오늘 처음 실제로는. 네. 근데 괜찮은 느낌이? 네, 제가 원래 골든벨 자주 보긴 하는데 네. 테레비 보면서 이쁘다 생각했었거든요. 웬일이야. 이채영 씨가 내가 알기로는 86년생이고 88년생. 연살 정도 괜찮은? 괜찮네. 그 녹화 끝나고 전화번호 받아갈 용의가 있어요? 주신다면요. 주신다면요. 이채영 씨 주실 용의가 있어요? 아 제가 대기실로 찾아가겠습니다. 오! 송수 찾아가주겠다. 와. 홍수아 씨, 김현수 씨 잘 아시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진짜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죠? 처음엔 저한테도 그랬어요. 약간 질투하는 것 같은데. 자, 대기실에 가서 잠시 뒤에 두 분의 만남 기대하고요. 맞춰보겠어요. 자, 토크 방정식. X 장학금 200만 원 적립합니다. 고맙습니다. KBS